일본 사이타마 현의 나메리카와 도서관의 여자 화장실에 도찰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도서관 직원인 남성이 지난 2월 25일 체포당했습니다. 도서관 여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, 한 남성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카메라에 찍혀 있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.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은 도찰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며 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